방송인 김병만과 SBS의 정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SBS는 하반기 방송 예정으로 새 예능 정글밥을 기획 중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김병만이 아이디어를 뺏겼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정글밥은 오지의 식문화 체험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정글의 법칙 시리즈와 공생의 법칙, 옆집 남편들 녹색 아버지회 등을 연출한 김진호 PD의 신작입니다. 제목에 정글이 들어가지만 정글의 법칙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SBS의 설명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는 배우 류수영이 메인 출연자로 나설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 같은 프로그램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김병만은 토사구팽을 당한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2월 김 PD를 만나 비슷한 프로그램 콘셉트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. 희망 고문에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팽당했다라는 말을 쓰는 게 이런 느낌 토사구팽인가? 네. SBS는 이 같은 김병만의 주장에 대해 이미 올해 1월 말 편성을 확정 짓고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. 또 2023년 8월 녹색 아버지의 스리랑카 촬영 당시 현지 시장에서 산 식재료를 이용해 즉석에서 한국의 맛을 재현해내는 류수영을 보고 영감을 얻은 제작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